감옥 생활 중에 익힌 화정법으로 구독자가 40만 명이나 되고 또 많은 소득을 올리는 유명 유튜버가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랜들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강도짓으로 이분은 3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출소 이후에 손에는 단돈 $30, 약 3만, 뭐 한 5천 원 정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성 쉼터에서 지내면서 알바를 합니다. 제대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해봤지만 그러나 전과자 이 딱지 때문에 취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번번이 미끄러집니다. 그러던 중에 재미삼아서 그 감옥에서 화장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죄수들이 어떻게 화장을 하는가, 이것을 유튜브에 자기가 실현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가루를 이 베이비 파우더에다가 이렇게 섞습니다. 갈색 파우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칫솔에 묻혀가지고 이 속눈썹을 풍성하게 만드는 아이래쉬로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연필을 바셀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문지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진득해져요. 흑연이. 그럼 그것으로 이렇게 눈썹을 그리는 아이라이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잡지책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아주 마음에 드는 색깔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역시 바셀린을 그 잡지책에다가 이렇게 문질러요. 그러면 그 바셀린에 그 잡지책의 색깔이 묻어 나오는 겁니다. 그것으로 색조 화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감방 메이크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떻습니까? 전과자는 사회 부적응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범을 저지릅니다.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최대 약점이자 아픔을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로 삼은 것이지요. 여러분,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반응. 바른 반응은 우리에게 현실을 뛰어넘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와 어려움은 인생을 기초부터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무너지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심지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느냐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극심한 어려움과 위기 앞에 서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비록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너무 뜻밖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평소에 당당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담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같은 분 없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은 그러한 반응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여기에서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략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 처형에 대한 기록을 보면 고통이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너무나 끝까지 사람을 죽음으로 고통 속에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수가 악다구니가 이 안에서 다 올라오는 겁니다.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소리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는 이게 너무나 인격을
극단으로 말살을 해버리는 그러한 처형의 방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로마의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 처형만큼은 면제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완전히 나체로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매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군중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내 알몸을 노출을 한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야말로 인간의 최소한의 인격마저도 존엄성마저도 다 말살해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버림받는 아픔입니다.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천성수 교수님이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이혼했거나 또는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경우에 평균 수명이 무려 8년에서 10년가량 짧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버림받았다. 내가 충격이 극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한솥밥 먹으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버림받되 심지어 영원전부터 함께 너무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다. 온 인류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한 몸에 다 예수님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부활 이전까지 그래서 버림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오늘 36절 본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아빠라고 하는 아람어 단어예요. 아빠, 우리말로 똑같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을 아빠, 너무나 친밀하게 그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만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까 본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습니다. 또 심히 고민하여 죽을 정도까지 되셨던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위기와 어려움을 직면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반응이 다 각양각색의 반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분은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처럼 기도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처인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그 기도 자리 근처까지 따로 떼어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가장 가까운 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기도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담지 잠들지 말아라, 일어나 있으라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경계하라,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겟세마네의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무리들에 의하여 잡혀가실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역시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불같은 시험과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이 시각, 깨어 기도하며 경계하지 않으면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 고난과 불같은 시험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37절, 38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신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깨어 기도하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자분들 마음이 갈대인 것은 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자의 마음만 갈대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갈대와도 같습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누구나 휘청거립니다. 누구나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특히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은 여지없이, 여지없이 다 휘청거리고 그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정신의학자인 코블러 로스 박사님이 계십니다. 사람이 큰 병이나 환난을 직면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섯 단계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부정의 단계입니다. 부정의 단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세 번째는 타협의 단계입니다. 할 수 없이 현실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가 모색합니다. 네 번째, 우울의 단계입니다. 현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결국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잠잠해지고 담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혼란에 빠지겠습니까?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그야말로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휘청휘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에이 될 대로 되라, 케세라 세라, 이런 반응, 결국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굴러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무조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반응을 우리는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갈팡질팡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내적인 힘이 생기고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적인 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사람은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반면에 외적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기도로 마음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리고 내적인 힘이 생기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싸우신 그 자리는 사실 십자가 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싸웠고 그분은 그곳에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현장은 당연히 승리하는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시험을 만나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 부인하고 모두가 다 패배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젊은 교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청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일단 예배 태도를 제대로 잡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일이 너무 바쁘고 사업도 새로 시작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뭐 면도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냥 부시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러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영상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찬양의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멍한 상태에서 그 영상 조그만 거 스마트폰 보면서 예배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막 다운이 되고. 근데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국이 너무 어수선하니까 완전히 사업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절실한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주일에 예배 차를 타고 주차장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그래도 교회라도 와가지고 그 지하 주차장에서 그 대시보드 앞에다가 자기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내가 그래도 교회 왔다. 그 오는 길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다듬고 옷을 정말 그래도 정성껏 입는지 하여튼 열심히 하여튼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초점 맞춘 채 예배를 지금 그렇게 지하주차장에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간절한 마음과 그래서 그 시간에 간절한 찬양을 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분의 이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간절히 깨어서 기도하는 이런 마음이면 반드시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수학과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전공인 수학과 시험이 있었는데 그만 뭐 하여튼 밤새서 공부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늦게 일어났어요.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달려갔지만 이미 시험은 시작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책상 앞에 시험지들이 쫙 이미 놓여있고 거기 앉아봤는데 칠판에 문제가 두 개 써있더라는 겁니다. 시험지에도 문제가 써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부랴부랴 막 풀었어요. 시험지 문제를. 시험지 문제는 다 풀었다는 겁니다. 다 풀었대요. 그런데 책상에 교수님이 써놓은 그 두 개의 문제는 아무리 남은 시간 머리를 굴려봐도 이게 도대체 이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풀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깝게 딱
시간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 교수님한테 막 가가지고, 교수님 제가 오늘 늦게 와가지고 도저히 여기 시간을 못 맞췄는데 어제 밤새서 공부하느라고 이게 제가 늦은 겁니다. 저한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집에 가서 이거 어떻게라도 하여튼 제가 오픈북 안 하고 정직하게 풀 테니까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웬일로 교수님이 3일을 주겠다는 겁니다. 3일 동안.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밤낮을 씨름해가지고 한 문제를 겨우 풀었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는 결국 풀지 못하고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그 답안지를 냅니다. 교수님, 한 문제는 풀었는데 나머지 한 문제는 못 풀었습니다. 그 답안지를 받으면서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학생, 내가 그때 칠판에 써놓은 그 두 가지의 문제는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한 거야. 아인슈타인도.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야. 자네가 늦게 와가지고 그 말을 못 들은 거야. 여러분, 다른 학생들은 교수님 말씀 듣고 저건 원래 못 푸는 거야. 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한계에 딱 둘러싸여가지고 풀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그 틀에 전혀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생 그 중에 하나라도 기적적으로 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버클리 대학의 수학과 교수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 우리의 이해, 우리 관점, 이것은 여러 가지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좁아져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를 통찰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표적인 기도가 주기도문이 아닙니까? 그 주기도문에서 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여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육신을 입고 계십니다. 십자가 고난은 그래서 예수님께도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유대인들은 대개 세 가지의 기도법을 따라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간절한 것. 하지만 세 번째는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가장 낮고 천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땅에 엎드려서. 그것도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십자가 대신에 만약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걸 좀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예수님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급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유혹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복병처럼 숨어있던 문제가 탁 튀어나와 우리의 삶에 타격을 줍니다. 치명타를 맞아요. 그래서 무너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과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과 하나님의 뜻이 내 생업의 현장과 교회와 이 시대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 에고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끊기 어려운 것이 이 에고의 사슬입니다. 끊으려고 하면 버티고 이걸 끊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쳐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너무 이 십자가에 그 길을 걸어가기 고통스러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시다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은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예수님은 진액을 짜내면서 에고를 꺾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따르지 않고 피곤에 굴복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40절 말씀 보세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결과가 무엇입니까? 41절 42절 말씀 보세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를 통해서 애고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돌파하면서 사명 완수의 길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문을 주님은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작을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 시작하셨고 공생애의 마지막도 기도를 통하여 마무리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돌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데에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수신인은 로마 제국 경내에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은 환난과 순교의 위협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고난들이 그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왕따가 되었어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물리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경제활동에도 그들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가 전한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들을 때에 무슨 생각을 그들이 할까요? 아, 예수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심히 놀라고 심히 슬퍼하고 심지어 마음 괴로워 죽을 지경까지 갔지만 우리 예수님 깨어 기도하심으로써 승리하셨구나.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문제와 어려움을 예수님처럼 돌파해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확실한 도전과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깨어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반면교사 삼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이 책의 저자인 김성주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대성그룹 창업주의 따님이십니다. 막내딸이에요. 얼마든지 그 사업 일부를
한 부분을 맡아가지고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업을 이어받지 않고 독립해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이 성주그룹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서 이 패션 유통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을 하던 선배가 야야야 하더니 조언이라고 하는 조언을 또 주더라는 것입니다. 야 성주야, 한국에서 사업 잘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 첫 번째로 술을 잘 마셔야 돼, 술을. 두 번째로 거짓말을 잘해야 돼, 한국에서는 사업하려면. 세 번째로는 봉투를 잘 돌려야 돼, 봉투를. 이분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 크리스찬인데 이 세 가지를 잘하지 못할 뿐더러 하고 싶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마음에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분명히 정직한 손으로 사업을 해도 성공하는 귀한 사례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기존의 사업 관행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 결과 왕따가 돼요. 하지만 끝까지 양심을 지키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낙심할 때마다 위로를 얻고 문이 닫힐 때마다 기도 가운데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주셔서 큰 사업체를 일굽니다. MCM이라고 하는 해외 명품 업체도 인수를 하고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역임을 하고 이제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선정한 차세대 지도자 100인,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이 선정한 주목할 만한 세계 여성 기업인 50인에 선정될 만큼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난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요,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줍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날마다 인생의 그 도상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하고 흔들리고 좌절하는 마음에 우리들 늘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가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 돌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들 삶을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